안녕하세요, 박돈입니다. 자, 어제 8월 5일 날 다반지 쓰는 법에 관해서 일요일 날 특강을 했습니다. 이 특강을 못 들어보신 분들은 빨리 듣기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학원에서 하는 특강에서는 보여줄 수 없는 것들이 있어서 전자출판을 활용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다반지 쓰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1순환부터 이제 여러분이 다반지 쓰는 법을 배우는데요. 다반지 쓰는 법이 쉽지 않습니다. 1년이 지나도 다반지를 못 쓰는 사람들도 많아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다반지 쓰는 법에 관해서 철저하게 처음에 기초를 잡는 게 중요합니다. 기초를 정확하게 잡고 시작을 해야 여러분들이 다반지 실력을 늘릴 수 있어요. 아는 것과 쓰는 것은 별개라는 말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반지 쓰는 법은 정확히 익혀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관련 자료는요, 다운받아서 여러분들이 1순환 내지는 2순환 3순환까지 옆에다 두고 다반지 쓰는 어떤 공식, 룰을 끊임없이 여러분이 리마인드 해야 되겠습니다. 정확히 익혀놔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먼저 다반지 쓰는 법에 대해서 총론적인 내용을 얘기하고요. 질문에 따른 목차 구성법을 이야기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질문에 따른 목차 구성법인데, 물론 지금은 이론적으로 알아두면 실전에 응용하기는 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무엇을 다반지에 써야 되는가 이걸 알지 못하면요, 논점 이탈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례에서는요, 질문의 취지를 정확히 읽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질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해야 질문에서 묻는 쟁점을 추출할 수 있어요.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쟁점 추출입니다. 질문의 취지를 읽어야 되는데 질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면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해서 여러분이 정확히 좀 아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반지 스킬. 다반지는요, 다반지는 주관식 사례이긴 하지만 다반지에는 어떤 객관적인 룰이 있습니다. 객관적 룰이 있고 이런 룰에 맞춰서 다반지를 쓰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있어요. 다반지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은 빨리 익혀놔야 됩니다. 그 안을 채우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가끔은 형식이 내용을 규정하기도 합니다. 다반지 형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배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경험해 봐야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해서 다반지 스킬에 따라서 점수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정확히 익혀놔야 됩니다. 질문 유형, 마찬가지로 질문 유형, 어떤 질문이 나왔을 때 뭘 다반지에 써야 되는지 이거는요, 두고두고 익혀놔야 됩니다. 이거 주의하세요. 질문 유형에 따라서 뭐까지 써줘야 되는지 제가요, 8월 5일 특강에서는 18년도 우리 행신 문제를 가지고 제가 풀어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8월 5일 한림법학원의 이 특강, 무료 특강도 시간이 되면 꼭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요, 1순환자 입장에서는 기출문제를 봐도 뭐를 묻는지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뭘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일단 모르더라도 한 번쯤은 알아둬야 됩니다. 왜냐면 이 시험 문제를 내년에 여러분이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알아두셔야겠어요. 자, 객관적인 다반지 체계는 무엇이냐? 여기부터 시작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먼저 객관적인 다반지 체계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처음은 질문이 나오면요, 일정한 질문이 나오면 그 질문에서 쟁점을 찾는 게 첫째입니다. 이 쟁점을 찾아야 돼요. 자, 첫 번째 질문은 쟁점의 정리, 논점의 정리, 문제의 소재. 셋 중에 하나 쓰는 게 가장 무난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은요, 목차는요, 특이한 목차보다는 객관적 목차를 쓰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객관적 목차라는 의미는 뭐냐? 많은 교수님들이 쓰는 방식을 쓰는 게 좋습니다. 특정 교수님의 목차를 흉내내는 것보다는 대다수의 교수님들이 쓰는 목차를 쓰는 게 무난해요. 왜냐면 학계에서는 서로 알력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특정 교수님의 교과서를 봤다는 티를 안 내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쟁점은 문제점 학살 판례 검토 순으로 갑니다. 보통 우리가 문학판 검이라고 부르죠. 이 소결. 이 소결이요, 결국 사례 해결입니다. 따라서 사례 해결하는 이 소결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 검토는요, 학살 판례에 대한 검토입니다. 문제점은요, 왜 쟁점이 다툼이 시작됐는지를 써주는 거고, 학살 판례는요, 판례는 학살의 일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점수가 많은 부분은 바로 판례예요. 따라서 판례를 정확하게, 쟁점에 따른 이 쟁점의 문학판검이 이어지는데 이 중에 판례와 소결의 배점이 가장 많습니다. 학살을 너무 많이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판례와 소결을 내는 부분을 정확히 좀 알아야 됩니다. 쟁점에 따라서 실무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그에 따르면 결론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걸 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목차에 붙이는 번호도요. 일정한 순서가 있습니다. 목차의 순서는 먼저 이렇게 로마자를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아라비아 숫자, 양가로, 반가로, 보통 여기 정도까지 내려갑니다. 더 세번에 된다면 양가로, 가나다, 그 다음에 1, 2, 3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요. 보통 소송에서 소장을 쓸 때는 반가로를 먼저 써요. 쉽게 말하면 한쪽 먼저 받고 다음에 두 군데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반가로를 먼저 쓰는 것이 행정에도 반가로를 먼저 쓰죠. 상관없습니다. 꼭 양가로를 먼저 쓸 필요는 없어요. 반가로 먼저 써도 됩니다. 어떤 그 룰만 지켜주시면 돼요. 목차를 너무 세분하게 내려갈 필요는 없어요. 너무 목차를 세분화시키지는 않습니다. 이때 목차만 봐도 설문에서 질문이 뭐고 그 질문에 따라서 이 수험생이 어떤 쟁점을 잡았는지가 목차에 다 보여줘야 됩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자, 여기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보통 목차 공식이라는 말을 써요. 목차에는 일정한 공식이 있습니다. 이 공식을 익혀놔야 돼요. 그리고 이 목차 공식에 따라서 목차 점수가 있습니다. 목차를 잡는 것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목차가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목차에는 질문과 쟁점이 보여야 된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해 주십니다. 자, 쟁점의 정리를 로마자로 할 것인지 아라비아 숫자로 할 것인지, 이것도 제가 8월 5일 특강에는 말씀드렸는데, 보통 설문이 나오고 설문에 따른 질문이 있고 참조 조문이 있죠. 분서형 문제라는 건 질문이 여러 개로 나눠집니다. 올해 시험도 보면 뭐 20점, 15점, 15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이랬을 때 쓰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로마자 1, 설문 1의 해결. 로마자 2, 설문 2의 해결. 로마자 3, 설문 3의 해결. 자,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그러면 쟁점의 정리가 아라비아 숫자로 나오죠. 쟁점의 정리로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목차가 너무 세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쓰지 않는 다른 방식이 있으니 그 방식은 바로 이렇습니다. 그냥 설문 1의 해결. 이렇게 양가로를 쓰고요. 여기에다 로마자를 쓰면서 쟁점의 정리를 쓰는 겁니다. 이렇게 양가로 쓰고 아랍의 숫자가 아니라 이렇게 처음부터 로마자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알아두십니다. 자, 질문별로 쟁점의 정리와 소개를 쓰는 게 좋습니다. 즉, 질문을요. 질문별로 쟁점의 정리를 써야 되는데, 예를 들면 설문 1, 2, 3이 있을 때 이것을 통합해서 쟁점의 정리라고 잡지는 마세요. 교수님 사례집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채점하다 보면 질문별로 쟁점을 잡는 게 좋습니다. 질문별로, 쉽게 말하면 질문별로 배점이 있어요. 배점에 따라서 쟁점의 정리와 소개를 다 배점이 있으니까 질문별로 쟁점의 정리와 그 쟁점에 따른 소개를 별도로 잡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기억하세요. 교수님들 사례집은 좀 그렇게 돼 있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이게 가장 일반적인 룰입니다. 자, 다만 법적 성질을 시험에서 물어볼 때는요, 법적 성질은 쟁점의 정리를 쓰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쟁점의 정리를 생략해도 상관없다는 거 기억하세요. 보통 법적 성질은 크면 10점, 작으면 한 5점 정도로 시험에 냅니다. 이럴 때는 법적 성질을 생략할 수 있다. 예를 들면 10점짜리인데 법적 성질을 물어봤을 때, 법적 성질을 물어봤을 때 예를 들면 재량행위인지 뭐 특허인지 뭐 이런 식으로 곧바로 쟁점을 들어가도 된다는 겁니다. 꼭 쟁점의 정리를 쓸 필요까지는 없어요. 다만 하나의 질문이 세분화된 경우에는 쟁점의 정리와 소개를 통합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뭐냐면요. 예를 들면 질문 3번에서 질문이 쭉 나옵니다. 다음 뭐 뭐뭐에 관해서 설명하시오. 그러면서 예를 들면 15점이 할당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갑 7점,
나 8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는 좀 특이한 경우인데요. 이럴 때는 가번과 나번이 3번 내용에서 공통된 내용으로 내려갑니다. 이럴 때는요, 가와 나까지 세분화시킬 필요 없이 설문 3과 관련해서 쟁점을 정리해서 가에서는 뭐가 문제되고 나에서는 뭐가 문제된다, 이때만 통합시킵니다. 이때만 배점이 이렇게 나눠져 있긴 하지만 이럴 때는 통합시켜도 상관없습니다. 웬만하면 별도로 다 적는 게 좋습니다. 자, 쟁점의 논리적 금융망을 익히는 게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일정한 쟁점에는 그 쟁점에서 흘러나가는 논리적 그물망이 있어요. 어떤 쟁점이 나오면 꼭 써줘야 될 어떤 그물망이 있어요. 거기서 빠져나가면 안 됩니다. 자, 중요 쟁점과 부수 쟁점의 구별, 여기서부터 봅니다. 실제 시험에서는요, 중요한 쟁점도 있고 부수적인 쟁점도 있습니다. 근데 뭐가 더 중요하냐? 이건 평소에 훈련이 좀 돼 있어야 돼요. 일정한 중요 쟁점에는 따라다니는 부수 쟁점이 있습니다. 이 양자를 구분하는 이유는 뭐냐면 강약 조절 때문에 나중에 그래요. 중요 쟁점은 배점이 많으니까 많이 써줘야 되고요. 부수 쟁점은 배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이 쓰면 안 되는 겁니다. 통상 일반적인 논문보다 특수한 논의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자, 일반적 논의보다 특수한 논의가 더 중요한 쟁점이 된다는 건 쉽게 말하면요, 일반적 논의, 고시생에 관한 법이 있다고 봅시다. 근데 고시생 중에서도 행시생에 관한 법이 있다. 그러면 5급 공채 수험생인 갑에게는 어떤 법이 먼저 적용돼요? 이게 먼저 적용되는 겁니다. 행시생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법이 없으면 행시생도 고시생에 속해 있으니까 고시생에 관한 법이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마찬가지로 특수한 논의를 먼저 적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 논의로 넘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이때는 특수한 논의가 더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것이죠. 중요 쟁점이 됩니다. 그럼 일반적 논의는요, 특수한 논의에서 없을 때만 여기로 넘어가면 얘는 부수 쟁점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걸 정확히 알아둬야 돼요. 출제자의 질문 취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질문 취지를 파악하는 것은요, 기출 문제를 통해서 해결해야 돼요. 또는 교수 사례집을 통해서 어떠한 질문이 나오면 뭐까지 써주는지 파악해야 됩니다. 이거 3순환까지 하는 거예요. 중요 쟁점을 파악하는 연습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안지에는 강약 조절과 분량 조절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 시험은요, 2시간 동안 100점을 써야 됩니다. 보통 페이지가 10페이지죠. 따라서 초안 잡는 시간 20분을 제외시키면 한 페이지당 10분씩밖에 쓸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요. 실제로 보면 시간이 부족해요. 그걸 따라서 정말 훈련이 많이 되어 있어야 돼요. 배점에 따른 분량 조절에 유념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배점이요, 10점밖에 안 되는데 20점 분량을 써봤자 10점 못 받습니다. 따라서 배점에 맞게 강약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중요하지 않은데 내가 안다고 많이 써봤자 점수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부수쟁점은 가볍게 터치를 해주는 게 좋아요. 언급이라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언급이라도. 여기서 말하는 언급은 뭐냐면 관련 키워드를 적어주는 겁니다. 시험은 이 키워드 싸움이에요. 답안지에는. 자, 기억해 주시고요. 부수쟁점에 반드시 터치하다. 여기서 말하는 터치한다는 건 언급이라도 해주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쟁점 이름, 이게 정말 중요해요. 쟁점 이름이 반드시 들어가 줘야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답안지를 2시간 동안 썼지만 여러분 답안지를 교수가 2시간 동안 채점하지 않습니다. 20분 채점? 아닙니다. 보통 시간 없을 때는 뭐 5분 이하, 뭐 3분 만에 채점하는 경우도 있어요. 따라서 중요한 쟁점 이름이 선명하게 드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배점이 많은 관련 판례도 선명히 드러나야 돼요. 자, 적어도 관련 판례는 꼭 써준다. 판례는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판례는 점수 은행이라고 불러요. 관련 판례를 써주면 무조건 점수 받습니다. 따라서 판례 암기가 중요해요. 판례 암기는요, 키워드를 정확하게 암기해야 됩니다. 키워드를 암기해야지 여러분의 일상용어로 쓰면 절대 안 돼요. 야, 이러한 점은 너무 과한 거 아니야? 그러면 상당성 결례라고 써야 돼요. 이렇게 법률적 용어로 바꾸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교과서를 많이 읽어서 교과서 내공이 쌓여야 됩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중요 쟁점은 판례도 두 줄 이상, 가급적이면 세 줄 정도 써주는 게 좋아요. 판례 논거와 결론을 정확히 써줘야 됩니다. 소결에는 포섭의 삼박자를 갖춰야 되는데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좀 힘들긴 하겠습니다만 소결에서 포섭의 삼박자랑
첫 번째, 설문의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설문 내용. 두 번째, 참조 조문. 세 번째, 판례, 키워드. 혹은 판례가 없는 사안이라면 어떤 요건의 키워드. 자, 소결은 이게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부터요. 답안지에서의 이런 소결이란 보통 우리가요, 3단 논법대로 쓰라고 합니다. 3단 논법. 3단 논법은 대전제, 소전제, 결론이죠. 대전제, 사람은 죽는다. 소전제,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설문의 내용, 이게 소전제입니다. 참조, 조문, 이게 대전제예요. 판례나 키워드 이런 것들도 대전제로 볼 수 있습니다. 바뀌지 않는 부분이니까. 이런 소전제, 대전제를 결합시켜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설문의 무슨 내용이 이런 조문과 이런 판례에 따르면 결론이 어떻게 나온다. 이렇게 수학처럼 공식처럼 나와줘야 됩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끊임없이 익혀야 된다는 걸 기억하십니다. 자, 포섭의 삼각자를 준수한다는 거. 이게 답안지의 실력을 판가름 짓습니다. 왜냐면 소결, 이게 사례 해결이죠. 사례 해결에는 포섭의 삼박자 중에 하나도 빠지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참조조문이 빠졌다? 판례 키워드가 빠졌다? 그러면 안 됩니다. 아까 전에 쟁점에서 문합판금 나왔죠. 문제점. 왜 문제가 되는지. Why?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한 어떤 학설이 있고요. 그리고 재판 실무인 판례가 있습니다. 자, 판례가 있는데요. 자, 이 판례가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문제 해결에 대한 얘네들은 도구입니다. 그 도구들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자신이 선택한 이 도구에 사례에 대입을 해서 결론을 내는 겁니다. 자, 사례에 대입을 한다. 자, 이쪽은 안 막히네요. 몰랐네. 자,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질문에 따른 목차 구성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천편일률적인 목차를 지향하라. 여기서 말하는 천편일률적인 목차는 뭐냐면요, 학생들이 너무 목차가 똑같아. 똑같은 이유는 뭐냐면 이 목차 쓰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큰 목차의 일반적인 쟁점 이름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 큰 목차에는 가급적 구체적인 질문 형태를 적어줘야 됩니다. 나중에 뒤에서 봐야 돼요. 갑의 소재기는 적법한가, 그러면 갑의 취소의 대상 적격,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적어줘야 됩니다. 따라서 질문 형태를 압축해서 큰 목차를 만들고 중간 목차에 쟁점 이름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끊임없이 훈련을 해야 돼요. 자, 질문 형태를 큰 목차로 만든다는 말은 뭐냐? 큰 목차만 봐도 질문이 뭔지를 알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취소동의 대상 적격, 그러면 누가 취소동을 제기했지? 이렇게 의문이 생기면 안 돼요. 따라서 갑의 취소동의 대상 적격 충족 여부, 갑의 취소동을 제기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또는 갑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대상 적격,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주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세부 쟁점 이름은 중간 목차에 반드시 연출돼야 됩니다. 쟁점 이름이 빠지면 안 돼요. 왜냐면 교수님 입장에서는 쟁점을 찾았는지를 목차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답안지에 쟁점 이름을 반드시 적어줘야 돼요. 1순환부터요, 쟁점 이름은 명확하게 선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쟁점에 따른 판례의 결론과 논거가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학설은 3순환 때 암기해도 상관없지만 이렇게 관련 판례, 쟁점과 그 쟁점에 따른 판례, 실무가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는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또는 세부 목차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큰 목차 옆에다가 줄 긋고, 예를 들면 재량 행위인지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줄 긋고 옆에다라고도 써줍니다. 쉽게 말하면 뭐냐면 큰 목차가 있고 이 쟁점 이름이 사실은 이 큰 목차 다음에 나오는
중간 목차인데 위에다 이렇게 올리는 방법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 잘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답안지에서 학설 판례라는 단어가 나오면 뭐에 대한 학설 판례인지 반드시 쟁점 이름이 나와줘야 돼요. 학생들 답안지를 보면 가끔 쭉 읽다 보면요, 갑자기 학설 판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채점하다 보면 뜬금이 없는 거예요. 뜬금없어요. 아니, 뭐에 대한 학설 판례지? 위에 봐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좋은 답안지가 아닌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큰 목차를 보면 질문이 뭔지가 드러나야 되고, 중간 목차를 보면 이 질문에 따라서 쟁점을 뭘로 잡았는지가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학설 판례, 그 중에서도 판례가 반드시 구체적으로 나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 소개를 나와야 되고, 목차에서는 질문과 쟁점 이름이 나와줘야 되고, 관련 판례가 선명히 드러나고, 마지막 소개에서 실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3박자, 즉 설문 내용, 참조조문, 그리고 키워드들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걸 다 기억해 놓으세요. 자, 답안지 서술은요, 큰 쟁점을 중심으로 세부 쟁점으로 들어갑니다. 항상 큰 거에서부터 작은 쟁점으로 점점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면 옹부적격, 그 안에서 제3자 소송, 그 중에서도 뭐 예를 들면 경원자 소송, 이렇게 큰 흐름에서 점점 안으로 들어갑니다. 특별 규정을 일반 규정보다 먼저 검토합니다. 이걸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고도 불러요. 이런 걸 앞으로 계속 봐야 되겠고, 파생원칙을 일반 원칙보다 먼저 검토합니다. 예를 들면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은 평등원칙의 파생원칙이에요. 따라서 얘를 먼저 검토해야 됩니다. 이런 걸 답안지에 현출해야 돼요. 현출한다는 말이 써준다는 말입니다. 자, 답안지는 수미상의 논리성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수미상, 앞에서 쓴 것과 뒤에 쓴 내용이 일치가 돼야 돼요. 요건을 검토했다면 그 요건에 맞게 설문 내용을 포섭을 해줘야 됩니다. 요건에 맞게 포섭을 해줘야 돼요. 따라서 이 포섭에서는요, 앞에서 논의한 요건 또는 판례, 또는 본인이 판례가 아니라 학설을 취했다면 학설에 따라서 결론이 나와줘야 됩니다. 이게 수미상응이 돼야 돼요. 앞에 논의는 뒤에 논의와 논리적으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이런 논리적 연결성,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답안지는요, 두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 논리성이 있는지, 두 번째는 포섭의 풍부함에 있습니다. 사안 해결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이 논리성은요, 적어도 목차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논리성은 목차에서 드러나면서 앞에서 논의했던 내용들이 논리적으로 쭉 타고 내려가야 돼요. 이걸 물 흐르는 답안지라고 부릅니다. 물 흐르는 답안지를 써야 돼요. 포섭이 풍부해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가 가장 중요하죠. 사례 해결이니까. 포섭은요, 앞서 논의한 학설 또는 판례에 따라서 정확한 결론을 내려줘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논리성, 포섭의 풍부함. 따라서 목차가 논리적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포섭의 3박자를 반드시 갖춰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목차 공식을 알고 타인의 답안지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이런 훈련이 돼야 된다. 쟁점의 세모 목차를 어디까지 쓸 것이냐, 같이 한번 봅니다. 오후 공채는 2시간 동안, 자, 오후 공채 시험은 2시간 동안 100점을 시험 봅니다. 10페이지에 쓰는데요, 초안 잡는 시간을 평균 20분으로 잡습니다. 만약에 50점짜리 시험을 여러분이 1순환부터 시작을 한다면 50분을 60분 동안 보죠. 그러면 초안 잡는 시간은 10분이 되는 겁니다. 10분 동안 초안 잡고 50분 동안 5페이지를 쓰니까 한 페이지에 10분밖에 안 돼요. 페이지당 10분 내에 답안지를 쳐야 되는데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3순환까지 50점 문제를 1시간 동안 시험 보죠. 초안 10분. 따라서 페이지당 10분씩을 쓰게 됩니다. 따라서 초안 10분에, 여기 좀 잘못 써놨네요, 5페이지를 쓰니까 50분, 그래서 도합 60분이 됩니다. 자, 초기에 초안 잡는 시간은 많이 걸려요. 고민을 많이 하세요. 처음에는 고민을 많이 해보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는 초안 잡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려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답안지 시간 쓰는 시간 미리 와서 좀 쓰고 오버돼도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3순환 끝날 때쯤 됐을 때 10분이 평균이에요. 10분 내에 쓰면 됩니다. 나중에는요, 고수가 되면 7분 내에 끊기도 합니다.
이거 8월 5일에 특강 했던 것도 꼭 들어보셔야 됩니다. 초안 잡는 법. 이것도 5일에 특강 했지만 다시 한번 봅니다. 처음에는 범죄적 용어 포섭을 반드시 해줘야 돼요. 질문에서 쟁점이 나와줘야 됩니다. 이런 질문에서 쟁점은 뭐가 된다? 이걸 써줘야 됩니다. 두 번째 해석에서는 설문에서는 요건을 추출해야 돼요. 비례 원칙이라면 상당성과 관련된 또는 필요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요건을 추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질문을 읽으면서 부수쟁점을 다시 한번 찾습니다. 두 번째 해석에서는 참조 조문까지 다 체크를 해야 돼요. 이걸요 언제 배우냐면 1순환부터 훈련합니다. 그리고 2순환 때 기출문제에서 좀 더 자세히 훈련을 해야 돼요. 3순환 때 완성되면 됩니다. 세 번째 해석에서는요 누락된 내용이 없는지 최종 점검을 거칩니다. 초안에서는 세부적인 목차를 쓸 시간이 없어요. 이거 쓰면 시간이 오버되죠. 기본적인 쟁점 목차 흐름만 적는 겁니다. 본인이 알아볼 수만 있으면 돼요. 초안을 자세히 쓰면 안 됩니다. 초안 잡는 법만 봐도 고수인지 아닌지가 금방 드러나요.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1순환부터. 질문별로 설문 내용을 읽지 않도록 통합적인 초안을 잡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설문이 있고요. 질문이 1, 2, 3이 있다고 하면 이 문제 풀 때 설문 읽고 이 문제 풀 때 설문 다시 읽고 설문 3 읽을 때 설문 다시 읽고 설문 4 있으면 또 다시 읽고 이러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1회도 2회도 보통 2회도까지 해요. 보통 2회도까지 하고 3회도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질문을 쭉 읽으면서 법률적 용어 포섭하고 질문을 보면서 쟁점을 다 잡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와서 그 쟁점에 해당되는 요건들을 다 체크하는 거예요. 자, 이게 잘 돼야 됩니다. 따라서 질문 1에서 예를 들면 아직은 안 배웠습니다만 재량 0 수축이 나왔다. 재량 0 수축의 요건 1, 2, 3이거든요. 그럼 연결해 놓는 거예요. 설문 내용이. 2번은 예를 들면 자기호소 원칙이다. 자기호소 원칙 1번 행정관행이 있을 것 2번 동일한 사안일 것 3번 관행이 유보하지 않을 것 이것도 관련된 내용 연결시켜 놓는 겁니다. 3번 설문 질문이 만약에 신뢰보호 원칙이라면 신뢰보호 원칙 요건들 쭉 써주고 나서 요건에 해당되는 내용들 다 연결해 놓는 겁니다. 이렇게 처음 읽을 때부터 쟁점을 다 뽑아내야 돼요. 통합적으로 목차를 잡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시간 내에 다 쓸 수 있어요. 자, 쟁점의 정리와 문제점입니다. 자, 쟁점의 정리와 문제점의 동일한 내용을 쓰면 절대 안 됩니다. 쟁점의 정리는 질문에서 쟁점을 추출하는 과정이에요. 이런 질문에서 뭐가 문제된다? 이겁니다. 그럼 문제점은요. 쟁점이 되는 이유를 써주는 겁니다. 왜 이 쟁점이, 왜 다툼이 시작되는지 그 이유를, 다툼의 이유를 써주는 겁니다. 만약에 쟁점의 정리에서 쟁점 추출도 했는데 문제점에 쓸 내용까지 썼다면 그러면 문학판검에서 문제점을 생략도 가능하다는 거 기억하십니다. 쟁점의 정리에서 문학판검에서 문제점 생략도 가능해요. 학설과 판례. 자, 중요 쟁점이면 학설 판례를 나눠서 좀 많이 써주는 게 좋겠죠. 그렇지만 부수 쟁점일 때는요 학설 판례라고 목차를 통합시켜도 좋습니다. 물론 중요 쟁점에도 학살 및 판례 이렇게 묶어서 써도 상관없어요. 학살보다는 판례가 배점이 많다 꼭 기억하십니다. 판례는요 세 줄 이상 정도 써주는 게 좋아요. 결론과 논거도 반드시 써주셔야 됩니다. 판례는 중요 문구를 그 키워드를 정확히 연출해야 돼요. 법률적 용어로 써야 됩니다. 법률적 용어가 아닌 거 쓰면 안 돼요. 물론 조사나 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이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다음 검토 및 소견. 검토에서는요, 이런 견해 대비 실익, 실익은 쉽게 말하면요, 결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자신이 지지하는 학설, 그리고 사업포섭, 이게 사례 해결이죠. 입법론이 있으면 입법론까지 써주면 됩니다. 뭐, 이거 꼭 써줘야 되는 건 아니고요. 저도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뭐, 실익은 써줘도 되고 안 써줘도 되긴 하지만, 결론은 다수로 아니면 판례로 가는데 최근 로스쿨 때문에 판례로 많이 가고 있어요. 웬만하면 판례로 가는 게 좋습니다. 판례가 무난하긴 하지만 다수설 또는 유력설 취해도 상관은 없어요. 다만
지지 학살에 관해서는 어떤 학살이 타당하다고 본다로 끝내줘야 돼요. 타당하다고만 쓰지 마시고 고 본다라고 써줘야 됩니다. 다만 소개에서는 이렇게 뭐 본다 이렇게 쓰지 말고 유법하다, 적법하다 이렇게 써줘야 돼요. 타당하다고 본다 또는 판단된다. 희한한 기능이었네요. 갑자기 위로. 타당하다고 본다, 판단된다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렇지만 소결에서는 일도 양단을 해야 된다는 것. 즉,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쓰면 안 돼요.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일도 양단을 해줘야 됩니다. 소결에서는. 그리고 이것도 중요하네요. 다수월 또는 유력서를 취해서 결론을 냈다면 소개에서 다만 실무인 판례에 따르면 결론이 어떻게 된다 꼭 써줘야 돼요. 왜냐? 이 실무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판례로 가는 게 좋고요. 다수월로 가더라도 판례의 결론을 꼭 써줘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실무거든요. 실무. 여러분은 합격하면 실무자가 될 거니까 꼭 이걸 써줘야 됩니다. 소결과 사안의 해결의 차이를 한번 봅니다. 소결에서는요. 쟁점에서의 사안포석을 풍부하게 해줘야 돼요. 따라서 삼박자를 갖춰야 된다고 얘기했죠. 설문 내용, 판례 키워드, 또는 이게 판례 키워드가 판례가 없는 경우에는 어떤 요건의 키워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참조 조문까지 써줘야 돼요. 이게 완벽한 사안포석입니다. 만연체로 쓰면 절대 안 돼요. 간결체로 써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말을 늘렸으면 안 돼요. 풍부하게 쓰라는 말이 만연체로 쓰라는 말은 아닙니다. 드라이하게 써야 돼요. 간결체로 풍부하게 사안포섭합니다. 사안의 해결은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써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처분의 효력을 물어본다면 위법하다, 적법하다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위법하면서도 효력이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거든요. 따라서 효력을 물어보면 효력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써줘야 됩니다. 위법하나 유효한 게 추소사유죠. 권리구제 수단을 묻는 경우. 자, 지금부터 질문 유형을 보도록 합니다. 올해 5급 공제 시험에서 나왔어요. 권리구제 수단. 행정심판법상 권리구제 수단을 써라. 그러면 쟁송수단과 가구제를 써줘야 됩니다. 가구제는요, 집행정지와 가처분이죠. 이때 행정수단이란 행정정을 직접 다투는 심판 유형 또는 행정소송의 유형을 의미합니다. 가구제는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집행정지와 가처분이죠. 특히 최근에 가처분이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세요. 집행정지는 많이 나왔어요. 관련 판례가 있으니까 꼭 알아둬야 됩니다. 가처분은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 부작위가 나올 때 쟁점이 된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런 게 이제 공식이에요. 권리구제 수단에서는 소송 참가도 논의가 될 수 있습니다. 소송 참가는 제3자에게까지 효력을 미치는 행정행위일 때, 다른 말로 복효적 행정행위일 때 소송 참가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행정법상 권리구제 수단, 그러면 행정법이라고 하면 행정쟁송법이 주로 문제가 되죠. 행정쟁송법상 권리구제 수단, 최근에는 행정소송법 아니면 심판법으로 한정을 하는데 이게 5급 공시에 출제가 됐습니다. 소송 유형을 묻는 경우입니다. 민사소송과 행정소송, 어떤 소송을 제기해야 되느냐? 소송의 종류를 물어볼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공법관계, 사법관계의 구별이라는 쟁점을 써줘야 됩니다. 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 되는지를 시험에 물어볼 때는요. 질문 유형은 행정적인 법적 성질을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자를 구분하는 기준은요. 처분성이 있거든요. 처분성이 있으면 항고소송의 대상, 처분성이 없으면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죠. 따라서 행정적인 법적 성질이 처분성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걸로 시험에 출제를 합니다. 자, 취소송과 무효확인 소송인데요. 이때는 처분의 위법성 정도가 쟁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취소사유면 취소송, 무효사유면 무효확인 소송으로 가는 거죠. 행정적인 법적 성질을 묻는 경우. 자, 행정적인 법적 성질을 묻는 건데 이거는요 나중에 삼수할 때 배우는 내용인데 지금은 눈에 발라놓습니다. 자, 처분성에서는 끝에 자가 결정과 인정으로 끝나면
처분성 인정 여부만 씁니다. 왜냐하면 법적 성질을 쓸 때 처분성만 쓰는 경우가 있고 여기처럼 특허인지 재량인지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공식이니까 지금부터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취소소송의 적법성. 올해 행시시험에서도 물어봤네요. 이때는 소송요건이 문제가 되는데 통상 대상적격, 원고적격, 협의수익이 주로 문제가 돼요. 특히 대상적격에서 뭐가 문제가 되는지, 대상적격에서 행정작용의 처분성이 문제가 된다. 보통 이런 식으로 쓰는 거고요. 원고적격에서는 제3자 소송이 주로 문제가 됩니다. 자, 협의 소익을 물어볼 때는 특수한 질문 형태가 나요. 대상적격이 문제가 될 때, 소재의 적법성을 물어볼 때, 취소송의 대상인지 물어볼 때, 취소송의 대상은 처벌일 때죠. 법적 성질을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고적격은 대부분은 제3자 소송만 물어봐요. 자,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셔도 되겠습니다. 협의 소익이 문제가 될 때는 타 시험에서 한 번씩 나왔고 이건 우리 쪽 시험에서 나온 적이 있네요. 단계적 행정결정에서 중간 행위에 관한 소송 계속 중 종국 처분에 발령된 경우 중간 행위에 대한 이 소송이 유지될 수 있는가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유지될 수 있는가. 그리고 이른바 경기학원 임시이사 사건은 작년에 시험에 출제됐네요. 우리 시험에. 중요한 판례는 계속해서 시험에 냅니다. 불용이한 가정적 제재 처분도 이미 출제가 됐습니다. 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제 수단이 있는 경우 이것도 출제가 됐죠. 이거는 다 알아둬야 됩니다. 지금 무슨 소리인지 모를 텐데 강의를 들으면서 삼수만까지 계속해서 이걸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옆에다 놓고 구구단처럼 암기해 놓으세요. 기타 소송률이 문제되는 경우 피고적격을 물을 때는 공무수탁 사인이 주로 문제가 됩니다. 작년 40문제네요. 협의 공공단체를 물어볼 때도 있고요. 조례 무효 확인 소송에서는 조례 공포권을 갖고 있는 단체장이 피고 적격을 갖거든요. 지방의원 해임 처분에 관해서는 합의된 행정청인 지방의회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다 배워야죠. 제소기간은요. 이게 변시에서 변호사 시험에서는 두 번 출제가 됐는데 변경명령 체결에 대한 후속 처분이 있을 때 뭐가 소외 대상이 되느냐. 이것도 나중에 다 배워야 됩니다. 필요적 행정심판 전취주의는 세 가지밖에 없어요. 공무원, 국세, 도로교통법. 우리 시험에서는 공무원법이 많이 나옵니다. 뭐 관할이 문제될 때는 민사법원의 관할이냐, 행정법원의 관할이냐, 관할 위반일 때 이송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십니다. 지금 일순환 단계에서는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것 같아요. 두고두고 배워야 됩니다. 자, 본안 판단을 물을 때 갑 주장의 타당성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주장은 대부분 처분의 위법사유예요. 그리고 법원의 판단을 물을 때도 있고 인용 가능성을 물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건 이제 하나하나 다 배워야 돼요. 특히 이순환 때 많이 배웁니다. 이순환 때 신념 기출 문제를 다루면서 질문에 따른 이런 써야 될 내용들을 배우게 됩니다. 이때는 주장의 타당성은 주장의 당부,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만 판단합니다. 2번, 3번에서는요, 법원의 판단에서는 소송요건, 본안판단, 사정판결 가능성까지 다 검토해야 돼요. 왜냐면 사정판결 가능성이 있을 때는 처분이 위법해도 기각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기타 특수한 질문 유형이 있는데 이건 사례에서 훈련하시면 됩니다. 뭐 지금까지 한 내용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울 내용입니다. 지금 한번 듣는다고 알 수가 없어요. 자,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은요, 지금 처음 들을 때 무슨 얘기인지 전혀 모를 겁니다. 이거 삼순환 때까지 마스터하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차근차근 하나씩 배워나가면 됩니다. 먼저 여러분 선배들이 썼던 잘 쓴 답안지를 한번 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내용적인 것보다는 답안지 형식 위주로 한번 볼게요. 여기 한번 봅니다. 쟁점이 정리가 돼 있는데 지금 이렇게 밀었네요. 이거 들여쓰기라고 불러요. 자, 이렇게 들여쓰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문단이 구분이 잘 되게 하는 겁니다. 들여쓰기를 너무 안까지 넣는 사람이 있는데 한 이 정도가 딱 좋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렇게 정렬시키는 거예요. 보통 여기는 보통 2cm 정도가 좋다고 얘기합니다. 2cm 정도. 자, 이렇게 들여쓰기를 처음 시작하면서 쓰는 방식이 있다는 걸 기억합니다. 여기 보세요. 공식대로 썼는데 공식을 한번 같이 볼게요. 이건 좀 잘 익혀놔야겠습니다.
여기 보면 갑치소송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이게 질문이에요. 질문. 소송 요건 중 대상 적격이 문제되는데 그 중에서도 거부청을 성립 요건으로서 법규상 중립성 신청권이 필요한지, 그럼 법규상 중립성 신청권으로서 재임용 신청권 그리고 기타 소송 요건이 문제된다. 아주 깔끔하게 썼는데요. 쟁점의 정리 쓰는 법을 정확히 가르쳐줬어요. 자, 쟁점의 정리 쓰는 법을 같이 한번 봅니다. 쟁점의 정리에서는요, 제일 먼저 질문을 압축하는 겁니다. 이 질문과 관련하여 쟁점이 뭐다? 쟁점명, 이름 명자예요. 쟁점명을 밝혀주는 겁니다. 이 질문과 관련해서 무슨 무슨 쟁점이 문제된다, 이렇게 써주면 돼요. 이렇게 간략하게 써줘도 되고, 뭐가 문제가 되는 바 부수쟁점이 있으면 뭐와 뭐를 검토한다,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공식이네요. 제일 먼저 질문과 관련하여 질문 내용을 써줘야 돼요. 뭐가 쟁점이 된다, 뭐가 문제가 된다, 이 문제 앞에는 쟁점 이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쟁점과 관련해서 뭐와 뭐를 검토한다, 문제된다 해서 끊어줘도 되고 검토한다까지 써줘도 좋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런 질문과 관련하여 질문의 목차로 내려올 수도 있고 쟁점 이름이 내려올 수도 있고 또는 양가로 1번과 2번이 내려올 수 있습니다. 이때 만약에 질문이 내려온다면 큰 목차가 되겠죠.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큰 목차는 질문 형태대로 쓰라고 했죠. 가급적 질문 형태대로 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쟁점이 정리였다면 큰 목차가 질문 형태로 내려가면 1번에서는 중간 목차죠. 쟁점 이름이 들어가는 겁니다. 얘가 쏙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쟁점의 정리 쓴 것들이 밑으로 다 연결되는 거, 이게 목차의 논리성입니다. 이거 정확히 익혀놔야 돼요. 그걸 지금 여기서 확인해 보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질문과 관련하여, 질문은 갑 소재의 적법성이었네요. 소송 요건 중 대상 적격이 문제되고 소송 요건 중에서 대상 적격을 찾아서 거부 처분의 성립 요건으로서 법규상 등에서 신청권 필요성 여부, 쟁점 하나 찾았네요. 신청권이 필요하다면 그런 신청권으로서 재명 신청권 인정 여부가 문제되고 나머지는 기타 소송 요건을 뺐습니다. 자, 두 번째 목차 보세요. 갑의 취소소송에서 대상 적격, 이게 목차로 그대로 내려왔네요. 갑의 취소소송의 적법성, 그 중에서 거부청원 성립 요건으로서 법규상 조례상 신청권, 이 동그라미 1번이 그대로 내려왔죠. 지금 이게 목차의 논리성입니다. 나머지 내용 쭉 써주고 나서요, 법규상 조례상 재임용 신청권 인정 여부 어디 있어요? 법규상 조례상 재임용 신청권 인정 여부 그대로 갔죠. 이게 목차의 논리성입니다. 애누리가 있으면 안 돼요. 다시 한번 봅니다. 1번 쟁점 잡은 것이 그대로 중간 목차로 내려왔고, 그리고 2번 쟁점 잡은 것이 그대로 2번 목차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기타 소송 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된다? 기타 소송 요건 충족 여부로 내려왔습니다. 마지막 설문의 해결, 질문에 대한 답을 쓰라고 했죠. 갑의 취소는 제기는 피고 경정하면 적법하다. 소재의 적법성을 물어봤네요. 소재의 적법성에 대한 답을 쓴 겁니다. 아주 깔끔하게 썼죠. 이때 여기 보면 학설은, 판례는, 생각건데, 이게 학설, 판례, 검토를 목차를 생략하고 쓰는 스타일인데 이걸 이제 고수가 될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쓰지 말고 처음에는 소목차를 다 하세요. 학설, 판례, 검토. 이제 이게 고수가 되면 쓸 게 많아서 이런 식으로 씁니다. 언젠가 여러분도 이렇게 쓰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자, 일반 재례가 판단 여지. 여기는 지금 쓸 내용이 많다 보니까 소목차를 없애는 스타일로 썼어요.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나중에는. 여기도 보면요, 봅니다. 제1문에서 양가로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쟁점의 정리는 로마자부터 시작했네요. 아까 봤던 것들을 여기서 확인하는 겁니다. A대학 재임용 거부의 적법성. 자, 이렇게 목차만 봐도요, 아,
재임용 거부가 적법한지를 물어봤나 보구나. 거기서 기속력을 찾았네? 기속력이 쟁점인가 보지? 목차만 봐도 질문과 쟁점이 뭔지가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목차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돼요. 자, 기속력 미치는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줘도 좋습니다. 사안포도 굉장히 잘했네요. 여기 보세요. A대학 논문평가 이거 좀 어려운 문제였는데 자 한번 사안포섭을 어떻게 했나 한번 봅시다. 사안포섭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생각한테 거부처분 되기 위해서는 사인에게 그런 신청을 할 권리가 부여되어야 하는 바 거부처분의 요건성이 거부처분 요건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러면서 사안의 경우 교교서 갑의 재명 신청에 대한 총장의 거부행위 이거 설문 내용이죠. 그 거부는 행정지침을 우월한 지에서 내는 일반적 공권력 행사로서 이게 지금 키워드 적고 있는 거예요. 판례 키워드. 블러블러. 조문은 여기는 없었지만 이렇게 포섭 자체를 굉장히 풍부하게 하고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거의 7절 정도로 써졌죠. 사안포섭이 이렇게 풍부해야 된다는 걸 기억합니다. 자, 이 답안지 한번 볼까요? 쟁점 회장님. 쟁점 회장님 이 네 줄 정도가 딱 좋네요. 갑주장의 타당성과 관련해서 이게 질문 형태인가 보네요. 관련해서 부관의 타당성과 부관의 위법성 두 개를 물어봤나 보네요. 질문이니까 당의 개발자형 구역내 레미토 공정화가 예외적 승인이면서 재량행위인지 이게 나중에 목차로 다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외적 승인 나왔고 재량행위인지 그대로 다 내려갔죠 지금. 그리고 이 큰 목차 보세요. 개발자형 구역내 레미콘 생산공장 설치화가의 법적 성질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으라는 얘기예요. 큰 목차는 이렇게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중간 목차에서는 쟁점을 적어준 거예요. 예외적 승인인지 재량행위인지 이게 지금 쟁점인 거거든요. 아주 확실하게 썼네요. 사안의 경우 거의 네다섯 줄 정도 써주는데 설문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잘 쓰고 있어요. 자, 부관의 성립성 한계 우에서 쟁점을 잡은 것들이 그대로 내려와야 됩니다. 부관 부여가 가능한지, 법률의 근거 없는 부관 부여가 가능한지, 부관의 유법성, 내용상한계 이게 다 지금 쟁점 이름이에요. 이것도 이제 단순 암기사항이고요. 잘 썼습니다. 설문 1의 해결, 질문에 대한 답을 쓰는 거죠. 유법하지 않다. 부관이 유법한가? 유법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논거 간단하게 한 두 줄로 질문에 대한 답을 썼네요. 이렇게 쓰는 것들을 여러분이 지금 배워나가는 겁니다. 잘 쓴 답안지를 무조건 흉내내는 거예요. 처음에는 검토미 소개 여기 보세요. 학설 및 판례와 검토미 소개를 이렇게 통합 목차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반가로 1번은 지금 검토를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사안의 경우 이게 소개를 해서 쓰는 표현이에요. 검토해서 쓰는 표현 생각건데 소개를 해서 쓰는 표현 사안의 경우 이것도 기억해 놓으십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설문 내용 같은 거 이렇게 자세히 써줬죠. 사안포섭이 아주 풍부합니다. 그러면 추가 점수를 주는 거죠. 자, 쟁점 회장님 목차 쓰는 어떤 흐름을 보세요. 아주 잘 썼네요.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평소에 훈련이 돼 있어야 됩니다. 1순환부터 이 훈련 해야 돼요. 들여쓰기로 확실하게 했네요. 목차만 봐서 무슨 내용을 목차만 봐도 이렇게 목차 길어도 좋아요. 부가세세 면제 회신행위의 법적 성질을 물어봤네요. 확약인지 처분성 인정이 되는지 이렇게 쟁점을 정확히 잡아줬어요. 판례가 한자로 쓰니까 눈에 확 띄죠. 이것도 스킬입니다. 판례가 배점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눈에 띄게 쓰는 거죠. 강하사 행정이나 처분개념 올해 18년 문제에서도 이거를 부분 논점이었었는데 권력적 사실행위 처분성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꼭 써야 된다는 쟁점명 이름입니다. 학설 판례 판례 한자로 써서 눈에 딱 띄게 썼어요. 생각건데 검토죠. 사안의 경우 소결입니다. 생각건데가 검토고 사안의 경우 이게 소결이에요. 사안의 경우 또는 설문의 경우라고 쓰죠. 잘 썼네요.
논점 정리도 이렇게 풍부하게 써주세요. 너무 많이는 쓰지 말되 너무 간단하게 써도 안 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주세요. 은행정청이네요. 회신행위를 했네요. 그게 위법한지를 묻고 있네요.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줘야 됩니다. 자, 뭐 이 정도만 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참조할 만한 아주 좋은 답안이니까 이 답안지도 한번 보세요. 사례 경우 굉장히 풍부하게 썼죠. 보세요. 조문. 조문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설문 내용. 그리고 판례의 키워드들. 자, 이게 포섭의 삼박자입니다. 아주 풍부한 고득점 답안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요건에서는 이렇게 동그라미를 써주는 게 좋습니다. 어? 선생님, 아라비아 숫자니까 다음에는 양가로 아니에요? 이렇게 연결해서 쓸 때는 그냥 동그라미를 써주는 겁니다. 자, 아주 설문 내용 구체적으로 적어주는 답안지, 아주 구체화 작업이 상당히 좋은 답안지네요. 자, 나중에는요, 이런 압축자료를 가지고 3단계 리마인드 하는 연습도 합니다. 여러분 1순환 때도 이런 거 나눠 드릴 거예요. 문제 압축을 보고 1분 동안 리마인드 합니다. 전체 쟁점이 뭐고, 쟁점에 따른 결론이 뭔지를 1분 동안 떠올리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목차를 보면서요, 본인이 빠뜨린 쟁점을 체크를 하는 겁니다. 아, 경원자를 놓쳤구나. 자원연관 법률일보. 아, 여기 기억 안 나는데 이따 한번 봐야겠다. 체크하는 거예요. 자격서 보청 위반이고. 아, 평등원칙 빼먹었구나. 자기가 이렇게 1단계 리마인드에서 빼먹은 걸 2단계 리마인드를 할 때 체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답안지 압축 분량. 이걸 지금 답안지 분량으로 확 줄여놓은 겁니다. 여기다 체크하는 거예요. 아, 내가 아까 빼먹었던 거 어디 있지? 아, 여기서는 보정지급 결정의 법적 성질 처분서에서 판례, 키워드, 지자체, 보조금 조례에 따른 보조금 지급 결정은 수익적 행정 명령으로 본바 있다. 이거 암기하자. 이렇게 체크하는 겁니다. 이렇게 3단계 리마인드 하는 연습을 1순환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거의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답안지 쓰는 법에 관해서는 아직 전혀 훈련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지금 강의 들으면 소화가 10%도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씩 익혀 나가야 돼요. 구구단을 처음 배울 때 힘들었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은 답안지 공식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답안지 구구단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료에서 잘 쓴 답안지 그 형식을 그대로 여러분 것으로 만드세요. 그러면 누군가는 1년이 지나도 답안지를 못 쓰지만 누군가는요, 한 달 만에 훌륭한 답안지를 척척 써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노력에 따라서는 답안지 실력은 단계에 좋아질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도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지금부터 열심히 훈련하면 됩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